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미니카 리뷰 시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뷰해볼 미니카는 이겁니다. 에어로 아반떼. 에어로 아반떼인데, 여기 보시면은 타미야 서면 스토어, 서면 타미야 킷인데, 이게 옛날도 아니다, 한 작년쯤에 엄청 핫했죠. SMC 서면 타미야 크롬 킷이라고 해가지고 크롬으로 도금을 한 그런 미니카인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반떼라는 모델 너무 유명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RCC를 쓰고 있습니다. ARCC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ARCC의 강점이 있습니다. 기본 킷에서 잘 간다. 기본 킷에서 점프 같은 거 할 때 잘 된다. 그래가지고 기본 킷 대회에서는 쓸만한 그런 미니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도금이다 보니까 무게도 살짝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본 킷에서 또 너무 가벼우면은 또 이탈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CC에도 무게감이 있고 카울에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오늘 박스 오픈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미니카 진짜 오랜만에 만드는데 안에 열어가지고 구성품 보도록 할게요. 박스 오픈! 빠밤! 자, 이렇게 박스 오픈했고요. 보시면은 크롬 카울이 있습니다. 크롬 카울이랑 A파츠랑 같이 들어있는데 처지기네. 포스가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렇죠, 너무 예뻐버리죠. 크롬으로 된 아반떼 카울이 있고요. 이게 원래는 파란색입니다. 원래는 이 색이야, 이 색.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인데 크롬으로 도금된 카울이고요. 너무 예쁘네요. 오랜만에 크롬킷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자, 그리고 A파츠. A파츠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정색 A파츠가 있고요. ARCC가 A파츠가 개 많네. 옛날 A파츠는 한 5개 뜯으면 됐는데 이게 되게 많네요. 자, 그리고 기업이 3.5:1의 기업이랑, 그리고 뭐 터미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시, ARCC가 이렇게 있고요. 검정색 올검에다가 카울은 크롬인데 휠은 회색이네. 휠은 회색 휠이고요. 자, 중경 사이즈의 회색 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랑말랑한 타이어가 들었네요. 생긴 거는 납작한 로우 프로파일이고요. 자, 그리고 스티커가 있는데 크롬 킷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게 국룰입니다. 봐봐, 이게 어울리겠어요? 이게 전혀 안 어울리죠. 그래서 크롬 킷은 뭐다? 창문만 붙이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설명서 있고요. 설명서는 뭐 안 봐도 됩니다. 클라스가 있는데 맞죠? 자, 그리고 미니카 먹지 마세요 종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품 다 봤으니까 바로 부품 분리하고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렛츠고! 약간 그거 해볼까? 완전 그 조용한 미니카 만들기 517 다 해가면서. 지금 소리 들립니까? 지금 엄청난데? 자, 휠 돌리기 렛츠고. 아주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조용히 잘 돌아버리죠. 너 개 틀린다. 자, 이렇게 지금 막 흔들리죠. 프로펠러 샤프트가 앞으로 앞뒤로 흔들리면은 여기서 또 소리가 난단 말이야. 여기서 또 소리 납니까? 아이씨, 아이씨. 여러분, 이거 다 주작인 거 아시죠? 일부러 세게 때렸습니다. 부들부들.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오늘 셰시 조립, ARCC 셰시 조립 상당히, 정말 상당히 신경 쓰면서 조립을 했는데 소리 안 났으면 좋겠다. 조용한 차가 빠르다고 하거든요. 오늘 조용했으면 좋겠네요. 자, 건전지 끼워가지고 시속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예상하건데 오늘 시속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한 25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소리부터 ARCC 마음에 안 든다니까. 조용해야 빠른데. 오, 소리 좋아졌어. 차축에서 소리가 많이 튀네. 자, 시속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몇 킬로나 나올지. 저는 25 예상. 과연 와, 25를 못 가네. 와, 25를 못 가네. 나 오늘 약간 느낌 좋았는데. 아, 자, 24km 나왔고요. 소리 좀 작게 하고 싶어가지고 오일실 좀 했더만 지금 온데 지금 다 오일 더 범벅입니다. 어우. 자, AR 치고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ARCC는 이렇게 완성했고요.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반떼 카울에다가 가벼운 스티커, 창문 스티커 정도 붙여주고 I wanna see the ligh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See the light. I wanna see the light. 네, 이렇게 아반떼, 에어로 아반떼 ARCC 크롬 리미티드.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스티커는 이렇게 파란색 스티커가 엄청 많은데 파란색 스티커는 거의 안 붙였고요. 여기 앞쪽에 카본 패턴이랑 창문 정도만 딱 붙였습니다. 여기서 더 다른 색깔 들어가면은 분위기 깰 것 같아. 너무 예쁜 킷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무게는 조금 무거워요. 특히 셰시도 ARCC고 카울도 크롬 카울이다 보니까 무게는 건전지 넣은 걸로 딱 재봤을 때 121g 나오네요. 120g 나와요. 120g. 자, 120g 정도 나오고. 아무튼 요런 미니카가 완성됐습니다. 요거 만약 기본킷 대회 같은 거 열린다고 하면은 요걸로 충분히 대회 나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맥기 카울.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오늘 얘 만든 얘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km 나왔는데 한번 트랙 주행 보도록 할게요. 트랙으로 렛츠고. 자, 가볼게요. 오! 생각보다 느린데. 자, 지금 보시면은 코너 감속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롤러에는 오일칠을 안 했습니다. 롤러에 오일칠하고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롤러 오일칠 했는데 속도 얼마나 빨라졌을지. 오! 저 감속 좀 덜해지지 않았나요? 코너 감속 확실히 좀 뜬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끝!